안녕하세요. 병달TV 조전무입니다. 오늘은 김 대표의 꿈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모르는 로꼬 갤러리 방문을 위해서 같이 한번 드라이빙을 간단하게 즐겨보려고 합니다.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냥 춘천에서 로꼬 갤러리는 어떤 길로 가나, 어떤 루트로 가나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병달TV 김대표입니다. 오늘 날씨 좋네요. 지금 가평 드라이버들의 성지 로꼬 갤러리 가려고 백실장이랑 나왔어요. 백실장입니다. 백실장님 인사하시죠. 안녕하세요. 방면 8시 방면 좌회전입니다. 아이고, 그전부터 가야지 하다가 한번 꼭 가보고 싶었는데 오늘 어떻게 기회가 돼서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번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. 뭐 영상이 될진 모르겠는데 일단은 갔다 와 볼게요. 가자. 와, 오늘 26도네. 엄청 더워요, 오늘 날씨가. 안 더워요? 덥습니다.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. 육실장님. 제가 원래 목소리가 작아요. 아이고. 주말에 데이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죄송해요. 부려먹어서. 안 생겨요. 뭐가 안 생겨요? 뭐가 안 생겨요? 시집 안 가세요? 안 갑니다. 왜 안 갑니까? 이제 나이도 찼는데. 이거 편집해서 잘라버릴 거야. 나이도 찼는데 왜 안 가요? 이거 내가 잘라버린다, 진짜. 잘라버릴게요. 가져야죠. 진짜 자를 거. 왜요? 잘라야 돼요. 이런 건 말하는 거 아니에요. 이런 얘기가 재밌는 거지. 여기 닭갈비가 그렇게 맛있다던데요. 닭갈비야? 좌회전입니다. 30년 가까이 먹고 또 먹고 싶어요, 이게? 나이 많았구나. 아이고, 죽겠다. 재밌겠다.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. 방구가 나오는데. 언제 나옵니까? 시골은 언제 들어가세요? 오늘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가고 여기 왔어요. 시골 들어가면 이제 편집 열심히 하겠네요. 고추 심을 거예요.
저 앞에 있는 차량은 조용달 전무 차예요. 저는 없는 거 같네요. 속도를 줄여주십시오. 일단 자기들 아직 한마로 붙이지 못해서 마구잡이로 추월을 하면서 지금 가는 것 같은데 다행히 가는 길은 다른 것 같습니다. 여기서 빠이빠이 해가지고 이제 날씨도 따뜻하고 하니까 벌레가 부딪히는 또 계절이 됐습니다. 그래서 벌레 사체들이 유리에 지금 달라붙고 있습니다. 이걸 또 어떻게 닦아내야 될지 난감하네요. 저를 점심 먹고 올라가야 되니까 속도가 내려가니까 날개도 내려가네. 나에게 어디로 갔어요? 속도 내려가서 내려갔어요. 벌레 너무 많다. 나긴 올렸다 내렸다 인사하고 있는 거예요. 괜히 쓸데없이 저 날개 올렸다 내렸다 하네요.
P47 엔진으로 바뀌면 2000cc짜리 엔진은 P47 엔진으로 바뀌면서 정숙성하고 마력도 소폭 증가했기 때문에 190마력에 뭐 40토크이기 때문에 그냥 부려먹기만 하고 밥도 더 먹고 미안해요. 와인딩을 즐기러 그쪽 이쪽 국도로 경유해서 가는 것 같네요. 보니까 보세요. 안 운전해야 되니까. 다행이다. 이 구글 길들을 지나가면은 구갤러리가 나온다는 건데 그 와인딩을 즐기고 싶은데. 차들이 많아서 이거
마지막 영상에서 본 게 기억나요. 6일 다른 사람들 다른 분들 이거 갔었던 거 여기 로코 갤러리 가는 영상 내가 여기로 왔네. 드라이버의 성지에 로코 갤러리 와 근데 너무 많은데? 지만 됐어요 또 지만 주차했어요. 이거 되겠구나. 됐습니다. 도착했어요. 이따 봐요.